엑소국TV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12일 10시 12분입니다. 오전 10시 12분 기준해서 지금 현 시각의 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처에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반달람펑 4.9 계속 지금 인도네시아가 불의 고리가 안타깝습니다. 파피안역이 또 4.9입니다. 피지 4.4. 케레마대교도 5.0. 계속해가지고 지금 라인이 지금 이 라인은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여기 지스본, 뉴질랜드, 피지, 로얄티, 바누아투 또 사모아, 솔로몬, 파피안 뉴기니에서 올라가는 이 라인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나 아일랜드. 여기 안 좋은, 이 마리아나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에 심각한 상황이 지금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지진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기서 지진이. 북 마리아나 4.7. 안타깝습니다. 또북 마리아나 4.7. 이 마리아나 제도에서 지진하면 절대 안 되는 곳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가사와라, 그다음 마리아나 이지 제도는 나면 안 되는 곳인데, 지금 일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만, 여긴 재팬이죠. 바로 그 대만과 110km뿐이 안 걸리, 거의 일본 오키나와보다 더 가까운 곳인 대만하고 더 가깝습니다. 일본의 연합군이 4.3,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지금 계속해가지고 재팬이 대만하고요, 결국은 대만도 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됩니다. 지금 헝춘에 있었죠. 헝춘 계속 지금 4일 동안 대만에서 3, 4번 하루에 나고 있는데, 지금 연합군이, 그다음에 낮에, 저기 낮에 그 위치로 또그 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 어제 류크 아일랜드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이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헝춘에서 연합군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근데 이 또만도 지진이 났었는데 여기도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히라라에서 4.8,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히라라 4.8,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라라 4.8.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그 황춘 요나쿠니 히라라 이 또만 낮에 류크 아일랜드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게 계속해가지고 지금 왜안 좋게 보냐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쿠리오도 어저께 말씀드렸죠. 쿠리오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쿠리오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황춘 은하쿤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지진이 움직이고 있죠. 황춘 은하쿤이 히라라 이또만 나제 쿠리오 계속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류크 아일랜드까지 어제 지진이 위로 올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진이 방향성을 가진다는 건안 좋다고 저는 봅니다. 지진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거죠. 그냥 그
순간적으로 어느 한 스팟에 그냥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큰, 뭐, 그것도 물론 규모가 크다면 모르겠는데요. 한 군데 미소지진, 극미소지진은 아주 진짜 약한 지진, 뭐, 1, 2 정도의 지진을 하더라도 한 군데에 막 20번, 10번, 20번 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이렇게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서 지금 어디를 찾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동성을 보인다는 건 지진은 안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동성을 지금 보이고 움직이고 있죠, 지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어딘가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지진이. 지금 보시면은 이미 일본에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후쿠시마와 지금, 어제 지금 지진이 이미 났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 네모로하고 후쿠시마 다 지진 났단 말이에요. 이쪽에 본슈 쪽하고 홋카이도 다 났어요. 이미 지진이. 거기다가 와카야마 이게 다 났다고요. 이미 와카야마 뭐다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간도도 났고 이미 간도라든지 아오모리 후쿠시마 다 났는데 그러면 이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과연 얘네들은 지금 어디를 치고 올라오냐 이거죠. 위에는 이미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구마모토 같다는 거죠. 구마모토 같다. 구마모토를 향해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것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진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 거죠.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죠. 지진이 방향성을 가진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어떠한 뭐 과학적인 뭐 자료나 그런 거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제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기적신 신즉기, 기라는 것, 에너지, 기운 할때 기적, 기라는 것은 말입니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기적신, 기는 즉 신이란 말이죠. 신즉기, 신 또한 기계, 에너지란 얘기예요. 아, 우리가 그 물을 오래 그, 물 안에, 물이 오래 썩으면, 오래 산, 일주일 이렇게 이상 있으면, 이렇게 그 안에 생명체가 생겨납니다. 생명이라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라, 에너지 그 자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체로 움직이고.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에너지가 그 뉴질랜드의 지스본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Y자 곡선을 그리면서 그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통과해서 지금 대만을 통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생명체처럼 올라오잖아요. 지금 움직이잖아요. 어디로 움직이냐는 얘기죠. 이미 위에서는 이미 위쪽에서는 이미 지진이 다 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지진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고시마 현 쪽으로 이 큐슈 가고시마 현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사쿠라지마 큐슈 가고시마 현에 사쿠라지마 있죠? 동일본 대지진 역시 사쿠라지마 대폭발 이후 한 달인가 지나서 났지 않습니까? 사쿠라지마가 있는 큐슈 가고시마로 움직이면서 구마모토를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구마모토의 대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아닌가? 그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마모토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의미를 자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어차피 그 지진을 연구하고 지진을 분석하고 지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마지막 마리아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하와이 계속해서 하와이가 이게 여기 그 파할라 쪽이면은 이게 또그 이게 그 마우나로아, 마우나로아, 마우나케아 그 이쪽인데요. 킬라오야 쪽인데 안타깝습니다. 이거 화산이 마우나로아 쪽에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칠레 쪽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 브라질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아, 예, 푸에르토리코 그다음에 니카라과 멕시코 아,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멕시코에 아, 멕시코에 한 번, 세 번이나 왔네요. 멕시코 네번 났습니다. 아, 멕시코가 움직인다는 거 역시 이것도 멕시코 데이터상으로 놓고 봤을 때 멕시코가 이렇게 움직인 네 번이나 지진이 났다는 건이 역시도 일본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여기도 멕시코네요. 다섯 번 지진이 났습니다. 멕시코에 지금 4월 11일 오후 12일, 11일.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오클라호마죠? 아, 안타깝다. 오클라호마하고, 콜로라도하고, 캘리포니아가 또, 샌안드레스, 아, 샌프란시스코죠. 미국도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셰일가스로 인한 그, 인위적인 지진 문제. 원유 채굴 과정에서의 그, 안타깝습니다.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알류산 열도. 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재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이 러시아에.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지금 나고 있죠. 나면 안 되는 곳인데 다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네.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